입북동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독특한 풍경. 우람한 체구의 소들이 소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소 싸움은 우리 농경 문화의 한 전통으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 왔는데요. 요즘도 경북 청도나 의령 등의 영남 지방에서는 소 싸움 대회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더 조심해.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수원에서 소 싸움이라니 대체 어찌 된 용모일까요? 잘했어. 대단하다 이 녀석. 쌈소를 키우시는 거예요 수원에서? 그렇죠. 이 쌈소지. 쌈소. 제가 그 쌈소 키우는 게 취미예요. 예? 이 좋은 소를 이 넓은 이 한구지천에서 좋은 풀을 많이 먹여갖고, 응? 그 제가 그 소를 전국적으로다가 이 쌈소를 그 분양도 많이 해줬어요.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싸움소를 키우고 있다는 송인기 씨. 전국 소 싸움판을 누비며 받은 상만 해도 부지기수입니다. 송인기 씨는 싸움소뿐만 아니라 일반 한우도 기르고 있는데요. 무려 200마리가 넘습니다. 어려서부터 일을 돕던 아들도 축산을 전공한 뒤에 본격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15년 이상을 소하고 같이 살았어요. 소하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떻게 그 끼어든 계기는 없고 그냥 자연스러웠어. 소 먹이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우리는 뭐 딴 거 할지 모르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원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소의 고장이었습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우시장이 수원에 있었거든요. 인근 사람들이 다 와서 이용을 오고 우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하루에도 소가 몇백 마리씩 팔려나갔지. 그게 여기는 서울의 관문 아니요? 수원이?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이 그 가장 가깝고 그런데 이제 수원 우시장을 이용을 많이 했고 예전부터 또 수원은 또 수원 갈비 옛 수원 갈비가 유명하잖아. 갈비염은 지금도 수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그 우시장이 명성이 높았었지. 예. 그러나 지금은 사라져버린 수원 우시장처럼 이곳 농가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입산 소고기의 증가와 치솟는 사료값,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한때는 가업으로 생각했던 축산업을 접어야 하는 건 아닌지 가슴이 답답한데요. 시대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한다지만 한결같이 지켜져야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비록 당장 현실이 좀 어렵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 소도를 보면은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아 내일은 낮이겠지, 내일은 낮이겠지. 보면서 이게 버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힘든데 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또 안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소가 좋지. 이번에는 다시 도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수원에는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을 관장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측량의 기준이 되는 경위도 원점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지도 제작 등을 위해 광대한 지역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체 관측을 통해 정확한 경도와 위도를 측정해 놓은 좌표지요. 경위도 원점이 남산에